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명대 초, 그러니까 원 말도 될수 있지만 명초, 그 화형, 그 청화 화형, 그 대접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매니아분, 소장가분들. 잠깐만, 요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폭은 14cm고, 지름은 한 6cm 되네요.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14cm에다가 6cm 되네. 똑같은 일대니까 보셨다가. 요 기물은 참 내가 이뻐서 가졌어요, 한번. 우리 매니아분들 또 이런 거, 어떤 때는 이 도안에 안에 그 원형 같은 거는 좀 원대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명초부도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접시가 이 모양이 뒤에 위에를 사형으로 됐지만은 참 나는 대단하고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보면 참 기계로 찍었다면 요즘 같으면 이해했는데 손수 똑같잖아요. 모양이 어떻게 손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 규격이 똑같게 마련나는 것은 참 뭐랄까 이 장인이 그때는 대단하다고 생각은 항상 얘기하면 중국 도자기는 감탄을 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요 도자기를 가졌냐면 요 원앙에다가 요 지금 목단꽃 뭐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참 보면은 진짜 청화가 써마리청에다가 참 유약도 좋고 진짜 이런 게 도자기를 보면 성화를 보면 이게 사람 마음이 그냥 사로잡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가 있구나를 우리 또 매니아분들 보여드리는 것은 자꾸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도자기를 보면은 나쁜 도자기 이제 별볼 없는 도자기는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은 자꾸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그만큼 수준이 좋고 보기가 좋으니까 명품을 좋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도자기도 끝이 없어요. 좋을수록 갖고 싶은 마음이 사람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자주 보야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뒷굽도 보세요. 한번 보면은 참 잘그 성화로 진짜 이 우리가 보면은 이런 도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가 많이 돼요. 청화 같은 거 나오다 아 저런 거는 패스. 아 저거는 어딘가 우리가 좋구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매니아분들 소장가분들 또 이제 알 거예요. 자꾸 보면은 그래서 내가 우리 청옥선에는 이런 좋은 기물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가품 같은 거, 요즘 가품도 뭐 고방 같은 거 아니면 뭐 장작가마 같은 거 사도 괜찮아. 그런 거는 가격이 좋아요. 근데 쉽게 해서 가품도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학 유약 쉽게 해서 그런 거는 그냥 가스 아니면 전기가마로 구운 거는 벌써 카메라 아니면은 막 밖에 밝은 데서 보면 딱 표시가 나요. 그런 거를 요즘 뭐 꼼꼼하게 해가지고 요즘 파시는 분들 많은데 과연 그런 거 좋은 기물 아니니까 얘기해 주세요. 요즘 나왔다고. 그리고 그런 기물들은 갖고 있어봐야 아무, 뭐, 앤틱으로 생각해야지 큰 미래의 재산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재산 가치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갖고 있을수록 돈이 올라가요. 똑같아요. 한국에 지금 그 현대 그 화랑이 살고 있지만 왜 화랑이 살아요? 이건 씨가 이런 컬렉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품을 기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 앞으로 괜찮구나. 요즘은 인사동에 같은 데는 지금 그림이 뜨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도자기도 뜰 거예요. 왜? 도자기도 좋으면 뜨지, 나쁜 거는 뜨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좋은 거는 가질수록 사람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나쁜 거는 쳐다보지 않는 거니까 항상 우리 매니아 소장가분들도 알겠지만은 그런 거는 주의 깊게 봤다가 패스하시고 좋은 기물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부자 되는 거 진짜. 지금 인사동 난리예요. 지금 그림이 지금 너무 뭐 천정부지로 뜨고 있어요. 김창렬 그림이 지금 옛날에 3, 4천, 2, 3천만 원밖에 안 가는데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격이 그림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자기도 앞으로 올 거니까 그 시대가 올 테니까 우리 매니아분들 또 좋은 도자기, 좋은 거로 꼭 갖도록 하세요. 항상 성욱션에는 우리 인사동에 있지만 이런 도자기를 왜 매니아분들 비워드리냐면 앞으로 좋은 도자기를 비워줘야 우리 매니아 소장가분들 좋은 도자기를 만질 수 있고 자주 보시면은 남들한테 손해를 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신작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꾸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꾸 좋은 도자기를 보야 사람들 눈이 거짓말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도자기를 보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소장과 매니아분도 큰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